매혹적이고 무자비한 한국 왕조.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대한민국 양궁 여자 대표팀 단체전 9연패의 위험에 대해 매혹적과 무자비한이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들로 아이러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지 공감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그 어떤 팀보다 더 자주 경기 중에 미소를 짓는다면서 몇몇 경쟁팀들과 관중들은 이를 오도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웃으며 파괴하고 또 웃으며 파괴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미소를 띤 채 상대팀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모습을 보며 황홀한 미소와 무자비한 실력을 겸비하였다고 표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수많은 외신들이 대한민국 양궁에 대한 극찬을 내놓는 와중에 인도의 퍼스트 포스트는 한국 양궁이 무적일 수밖에 없는 깊이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한국의 양궁 기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기사는 1988년 올림픽의 양궁 단체전이 도입된 이후로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대표팀이 특히 그러하다면서 9년 전 있었던 일로 대한민국 양궁의 무시무시함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9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열린 양궁 관련 4개 종목에서 한국은 4개의 메달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이게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당혹감으로 남아있었던 이유는 남자 단체전 메달이 동메달이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동메달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특히 양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설명했는데요. 한국 양궁은 지금까지 39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금메달 2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으나 여자 양궁 대표팀의 경우는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무적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양궁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사인데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는 현역 세계 1위 선수였던 최미선이 4강에서 패했고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기보베 선수 역시 준결승에서 패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라면 톱클래스 궁수 2명을 잃은 게 절망이었겠지만 이 개인전에서 금메달은 또 다른 한국 선수인 장혜진에게 돌아갔고 남자 개인전에서도 한국의 세계 랭킹 1위 김우진이 2회전에서 탈락했지만 또 다른 한국 선수 구본찬이 금메달을 차지했다면서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닌 팀 전체가 강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위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궁 강국 대한민국에 대해 한국 여성은 손과 손가락의 감도가 탁월하고 젓가락을 쓰는 식문화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고 하는 다소 엉뚱한 이론도 있으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양궁의 강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선수들과 함께 선수 생활을 해온 인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아타누 다스는 대한민국 양궁 실력의 이유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훈련을 받는다는 것과 경쟁 대회가 많이 열려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착실하게 익힌다는 부분, 그리고 처음부터 경쟁력을 심어주려 하기보다는 작고 가벼운 활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슈팅하는 기본기를 잡아주어 양궁을 즐기는 법을 배워 나이가 들면서 기술이 익혀지도록 한다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인도도 이런 부분을 집중 연구해야 한다며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이것이 자신이 14세에서 15세 무렵에 받은 훈련과 비교되는 부분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 코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몇 년 전 그는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지도자 김형탁 코치에게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통해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무시해야 하는지,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을 구분짓는 것이 바로 그들이 받는 훈련인데 그들의 코치들은 매우 박식하다면서 만약 인도에 좋은 양궁 코치가 3, 4명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좋은 코치가 50명 이상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양궁의 풀은 매우 깊어 한 명의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도 또 다른 선수가 대체하는 수준이라며 리우 올림픽에서는 무려 10개의 국가의 대표팀 코치가 한국인들이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기사는 필연적으로 이 양궁이라는 스포츠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 수세기 동안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마 양궁의 역사가 있는 데다 지금의 대한민국 선수들을 세계 정상으로 만든 것은 우리에게도 익히 잘 알려진 과학적 훈련 방식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악천후를 비롯 관중들의 환호성에 대비한 야구 경기장 훈련 등 상상할 수 있는 한 모든 올림픽 대회 경기장에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받는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라며 이번에도 보나마나 확실히 준비하였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실제로 이 기사의 예언처럼 이미 9연패의 업적을 기록한 우리 대표팀인데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업적만큼 더 놀라운 사실을 로이터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주목하는 바는 도쿄올림픽 또한 대한민국 양궁이 지배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휩쓸게 될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의 국가대표팀 감독들이 모두 한국인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이 한국인 감독들은 함께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호주 대표팀의 오교문 감독의 말처럼 그들은 모두 서로를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서로의 팀에 대해 이야기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양궁이라는 종목에 있어서만큼은 실력면으로나 인프라면으로나 월등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온갖 룰 변경을 하고 전 세계의 견제가 빗발쳐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또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축구에 있어 유럽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배우려 코치들이 연수를 가고 유럽 지도자들이 우리 대표팀을 지도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는데 양궁에서는 정반대로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 양궁은 대한민국이 이끌고 있지만 사실 종주국은 영국이라는 점도 재미있는데요. 그런데 양궁과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또 다른 종목. 본의 아니게 올림픽에 참가하는 최빈국들이 그들의 사상 첫 메달을 가지게 해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종주국인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인데요. 그리고 평화와 화합의 재전이라는 올림픽에서 일본이 개최국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를 통해 그 역할을 대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태권도를 통해 올림픽 메달을 획득해보지 못한 국가들도 메달 기회를 얻었다면서 코트디부아르와 요르단은 태권도 덕분에 대만과 함께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유일한 올림픽 메달 또한 태권도 종목에서 나왔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계 랭킹 1위, 이미 전설의 반열에선 이대훈 선수의 너무도 아쉬운 탈락으로 우리에게 조금은 충격을 안겨준 태권도 종목이지만 이 종목을 통해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니제르와 같은 국가에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부분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니제르의 수도인 니아메에 모래가 자욱한 골목길에서 사람들은 돌려차기를 하고 내전을 피해 달아난 시리아인들로 북적이는 요르단의 아즈라크 난민촌에서도 사람들은 태권도 발차기를 하고 있으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태권도가 제공해주는 태국의 빈민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모든 올림픽 종목들 중에서 태권도는 국제 스포츠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국가들에게 가장 관대한 종목일 것이며 코트디부아르와 요르단, 대만, 니제르, 베트남, 가봉과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가들 중에는 태권도가 그들의 유일한 메달 획득 종목인 국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61개국의 선수들과 난민올림픽팀의 3명의 멤버가 태권도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도쿄올림픽팀의 각국 기수 중 12명 이상이 태권도 선수이며 태권도는 스포츠 약소 국가들에게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전 니제르 태권도 연맹 회장이자 니제르 올림픽 위원장 이사카 이데는 태권도는 한국에서 왔지만 많은 장비 없이도 즐기기 쉽고 니제르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게 태권도는 최고의 스포츠라고 이야기했다면서 태권도가 K-POP, K-드라마 이전 그리고 김치볶음밥 이전에 이미 한국 최초의 성공적인 문화 수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명 효자 종목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몇몇 종목들이 있죠. 앞서 이야기한 양궁이 그러한 종목인데요. 이런 양궁과는 달리 태권도는 우리가 종주국이고 최정상급이긴 하지만 양궁과 같은 지배적 위치에 이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것은 최빈국, 난민 선수들마저도 함께할 수 있는 태권도 인프라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고 그에 따라 수많은 태권도 강국들도 출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양궁과 같은 전체급 석권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아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쉽지 않다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종주국인 태권도를 사랑하고 즐기는 전 세계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이기에 행복한 일이며 따라서 아쉬움이 일부 상쇄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많은 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양궁과
태권도 이 두 종목은 같은 듯 조금은 다른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종목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